한국이 아시안컵 8강에 진출했습니다. 상대는 우리를 결승에서 올린 적도 있던 호주 대표팀이 우리의 상대로 결정되었는데요. 호주는 우리에게도 최근 들어 상당히 축구적으로 친숙해진 국가입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인 토트넘의 감독,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호주 출신이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과거 호주 대표팀을 이끌고 2015 아시안컵에서 우리를 상대로 결승에서 한국을 꺾고 우승한 경력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축구를 더욱 재미있는 스포츠로 만드는 것 같은데요. 아시안컵을 도전하고 있는 호주 대표팀에게 아시안컵 트로피를 들어올린 적이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조언을 남겨 화제입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의 위험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호주 자국 언론에게 일침을 남겼는데요.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만 드리는 특별한 명절 선물을 준비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안컵 8강 대진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강력한 대진표가 만들어진 것인데요. 8강 1경기는 타지키스탄과 요르단 경기로 8강이라고 하기에는 무게감이 떨어지고 4경기는 개최국 카타르 대 우즈벡의 경기라 카타르의 낙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안컵 8강 2경기와 3경기가 엄청난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이란과 일본이 맞붙으며 우리 입장에서는 누가 올라와도 좋을 것은 없고 누가 떨어져도 좋은 엄청난 대진이 마련되었죠. 우리도 호주라는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나 네 나라 모두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호주 언론들은 급히 한국과 경기에 앞서 우리 대표팀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호주 시드니 스포츠는 기사를 통해 한국 대표팀은 사우디전에서 많은 체력을 썼고 우리와 경기에서 낮은 에너지 레벨일 것이다. 또한 클린스만은 이번 대회 내내 아무런 전술적 장점을 보여주지 못하는 모습으로 한국 팬들의 원성을 들은 감독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손흥민과 이강인, 김민재 등 엄청난 네임밸류를 가진 선수들을 보유했고 이들이 우리 수비에 균열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 선수들이기에 매우 조심스럽게 경기를 운영해야 한다라며 한국이 체력적인 문제와 클린스만의 문제로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치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훌륭한 선수들이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며 양면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호주의 PC 스포츠는 대한민국의 주장인 손흥민을 집중 분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방송에서는 한국의 주장 손흥민은 좋은 선수다. 그는 토트넘에서도 주장으로 뛰고 있고 강력한 슈팅을 보여준다. 주발은 왼발이고 기습적으로 감아차는 중거리 슈팅을 조심해야 한다. 빠른 속도로 측면에 있을 때 빛을 발한다. 경기 중 승부욕이 강해 마지막까지 방심하면 언제나 위협이 될수 있는 선수로 보인다라며 손흥민 선수를 잘 대항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해당 분석은 바다를 건너 영국에까지 화제가 되었는데요. 특히 토트넘이 브랜드포드와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있었기에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를 인터뷰를 통해 접했죠. 토트넘이 브랜드포드를 3대2로 이긴 기자회견에서 한 호주 출신 기자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한국과 호주의 아시안컵 경기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일전에 한국을 아시안컵에서 꺾은 적이 있는데 호주 대표팀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가라며 한국을 꺾었던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현재 호주 대표팀에게 한마디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웃으며 대답하길 그 당시도 정말 어려운 팀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우린 당시 전반 끝나기 직전 누운고가 득점해서 1대0으로 쉽게 우승을 할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한국에는 손흥민이 있었고 후반 추가 시간 그가 골을 터트려 경기를 연장으로 끌고 갔다. 그러나 연장에 극적인 골이 터지며 우린 당시 기쁜 저녁을 보낼 수 있었다. 그때보다 지금 한국은 더 좋은 선수들이 많아졌다. 승리하기 위해선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하고 우리 주장 소니를 정말 잘 막아야만 할 것이다 라며 손흥민에게 과거에 당했던 기억이 남아있듯 이번에도 손흥민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기자가 호주에선 손흥민과 관련한 다양한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감독의 견해는 적합하다고 보는가라고 묻자 감독은 좋은 이야기지만 분석했다고 보긴 어렵다. 소니는 왼발잡이가 아니라 양발로 잘 알려져 있다. 가마차는 중거리뿐 아니라 모든 슛이 위협적이다. 그는 측면에서 매우 빠를 뿐더러 박스 안에서 가장 치명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스트라이커다. 단순한 분석으로 파악하긴 쉽지 않으며 조언해줄 수 있는 점은 투자를 아끼지 말라는 것이다. 호주 수비들이 멋진 모습을 보여주어 소니를 토트넘으로 보내주면 좋을 것 같다라며
호주 언론들이 분석한 분석보다 손흥민은 훨씬 더 위대한 선수라고 칭찬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언급한 내용들처럼 손흥민 선수는 아시안컵 운영위원회에서 뽑은 8강 호주전 키플레이어로 선정되었는데요. 운영위원회는 손흥민은 2015 아시안컵에서 이미 호주의 골망을 흔든 적이 있는 선수다. 그는 호주를 어떻게 상대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며 지난 시간 동안 더욱 강력한 선수가 되었다. 호주는 체력적으로 우위에 놓였지만 64년 만에 우승이라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 위한 한국의 캡틴의 일념을 먼저 넘어야만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며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동기부여가 되어왔고 호주와 경기에서 좋은 기억들이 있기에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를 비롯해 대회 운영위원회까지 손흥민 선수를 집중 조명하는 모습을 보이자 해외 팬들도 커뮤니티 레딧에 모였는데요.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의견과 8강전 경기 결과에 대한 다양한 예측들이 오고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입니다. 손흥민은 정말 오랜 기간 그가 얼마나 위협적인 공격수인지 증명한 선수야. 호주는 그를 막지 않으면 실패할 거야. 아시안컵에서 그동안 호주 대표팀은 너무 쉬운 상대 공격수들만 만났어. 손흥민, 황희찬, 이강인 등의 수준은 그동안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일 거야. 호주와 한국의 대결이 사실상 결승일 거야. 일본과의 대결도 기대는 되지만 호주의 전력이 현재로서는 우위라고 생각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금 호주를 이끈다면 손흥민을 막기 위해 최소 4명의 자원을 유기적으로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해. 손흥민은 그래도 될 만큼의 자원이니까 한국의 손흥민이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상쇄될 거야. 그는 수많은 피해 경기에서도 강철 같은 체력으로 토트넘을 승리로 이끌었어. 등등 손흥민을 반드시 조심해야 한다며 호주 대표팀에게 조언을 남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선 발언에서 손흥민 선수를 바라보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시선을 잘 알 수 있었는데요. 한국 대표팀은 이번 호주를 넘으면 타지키스탄과 요르단의 승자와 4강에서 격돌을 하게 되는데요. 두팀중 어느 팀이 올라오더라도 우리 대표팀이 우세한 위치에 있기에 호주만 넘는다면 결승까지 큰 문제 없이 매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과연 우리 대표팀과 손흥민 선수는 호주에게 득점을 했던 기억을 안고 아시안컵 4강 진출이라는 신화를 다시 한번 창조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 떨어진 면역력, 유독 올 겨울에 추위를 많이 타셨던 분들께 추천드리는 기능식품을 선물 드리고자 우리 구독자분들만 선물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일찌감치 구매하신 분들은 꾸준히 복용 후 7일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춥지 않다는 후기들이 올라오며 리뷰와 추가 판매 요청을 수도 없이 남겨주신 제품입니다. 이 경이롭고 비경을 설 선물로 어렵게 준비했으니 영상 아래 설명란을 통해 우리 구독자분들만 이 가격에 꼭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